전자 제품에게 생명은 전기라는 힘, 에너지고, 우리 인간이나 동물 같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생기라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이거를 좀 인정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라고 인정을 하죠, 그렇죠? 모든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든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생명을, 생명체의 생명은 무엇이다 그래야 돼? 생기다 그래야지. 근데 생기는 인정 안 해. 여기서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너지로서, 힘으로서의 그 생기, 생명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명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물이 생명이죠 그래. 자, 물은 첫째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아니고 뭐에 불과해?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은 안 마시면 죽지만은 죽은 사람에게 물을 주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일 수가 없어. 산소 또는 공기가 생명이다. 자, 숨을 안 쉬면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 그렇다고 해서 산소가 죽은 사람한테 산소 호흡을 시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 물은 생명이 아니라 물은 물일 뿐이고 산소는 산소일 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생명,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생기라는 뭐예요? 힘, 에너지다.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생기라는 그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을 막 여기저기 다 갖다 맞춰요. 갖다 맞춰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아,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생명. 그렇죠. 뭐, 물이 생명이다. 돈이 나의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어떤 물질로 보는 이유는 에너지로서의 생명이, 즉, 생기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성경책은 드디어 뭐예요? 사람은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생기와 생명, 즉 생명은 바로 생기라는 것을 그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기, 곧 생명이지.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는 생기, 그 생명만 다시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 결국 유전자가 변질되고 그래서 작동을 못해서 병이 나고 점점 죽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모든 유전자의 문제는 생기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탁 생각. 그러니까 약이, 어떤 약이 나와도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고, 오로지 증세만,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만 치료, 치료하지 치유는 못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의학은 생명, 생기 의학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벌레를 한 마리 잡았다. 그래서 벌레를 그냥 밟아 죽였다. 자, 이제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생명을 죽이느냐? 그렇죠. 그거는 벌레는 생명이 아니라 벌레도 뭐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물체에 불과해. 그래서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하고 생명하고 같은 게 아니야. 생명체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서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자, 유전자는 물체예요. 이 자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야? 생기가 들어와야 켜지고 작동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그래서 생명체, 뭐 벌레, 뭐, 물고기를 죽였다.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파괴하니까 생명이 들어와도, 생기가 들어와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기, 생명이라는 개념이 허물어지면 뉴스타트 그동안 공부한 거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금방 생각이 물질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약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컴퓨터는 전기제품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기제품이에요. 핸드폰에, 컴퓨터에 생명이 바로 뭐라? 전기라는 에너지. 자, 그러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차가 그냥 타에 바퀴에 걸려가지고 핸드폰이 박살났다. 그러면 전기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 전기는 안 죽어. 뭐가 파괴된 거예요? 전기 제품이 파괴된 거야. 자, 이제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생기의 존재를 확실히, 그 생기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네,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는. 네. 아, 그렇구나. 와닿는다. 감동적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팍팍 힘을 받고, 그 힘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야. 자연 치유력, 생기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 그 생기의 본질은 진, 선,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해져서 섞여서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왜?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생기를 준다. 그렇게 딱,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자, 생기에 대한, 생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시작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생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기가 탁 나와서 흙으로 만든 생기 주기 전에는 그냥 살아있지 않던 죽어있던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니까? 생기를 주니까 인간이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생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기에 대하여 아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제가 한번 옛날에, 꽤 오래 전이에요.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노트북을 집어들고 어떻게, 막 던져버렸어. 박살이 났어. 컴퓨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 제가 전기를 죽인 건 아니죠. 전기는 그대로 있어. 있어도 뭐가 박살났어? 네, 전기 제품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리 한 마리 죽여놓고 생명 죽였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자체가 생기라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서.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 뉴 스타트 한다는 거, 에 대하여, 이게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생기를 받는 게 뉴 스타트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생기를 받아야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하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기가 없어져 버리면, 즉, 생명이 안 오면, 다시 말해서 죽어버리면, 죽는 즉시 어떤 현상이 시작돼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즉 생기가 들어오고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도 안 썩어요. 부패 안 돼요. 죽으면 부패가 즉각적으로 부패 현상이 시작돼요. 부패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 말하냐면, 이 부패 박테리아라는 것이 우리 환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하면서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 이 몸을 실제로 부패를 시켜. 그러면 죽는 즉시 부패 과정은 시작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왜 부패 안 할까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면역력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걸 억제를 하고 있어서 부패가 안 돼.
그래서 죽어버리면 면역력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패 박테리아의 밥이죠. 쫙 썩어요. 그래서 자 분명히 딱 확실하게 합시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때는 부패하지 않는다. 생명이 없으면 부패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부패한다면 그거는 뭐가 없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생명이 있는 거라면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딱 정리가 됐죠, 이제? 확실하죠? 계란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왜 썩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썩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아니,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되나? 살아있어야 병아리가 되죠. 계란이 병아리가 스스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계란, 죽어 있는 계란에게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계란이 되기 시작,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생기가 계란에게 오기 전에는 썩어요, 계란. 그래서, 그래서 어디 넣어놔야 천천히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놔야죠. 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천천히 썩을까? 부패 박테리아들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추우면 활동을, 뭐요?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얼면 부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부패 박테리아들이 있어도, 너무 추워가지고, 걔네, 부패 박테리아들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면 부패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란에게는 아직도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은 그건 꺼내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아니죠.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개념이 확실히 안 잡혀서 자꾸 헷갈려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생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안 썩어요? 자, 생기가 들어와야 안 썩겠죠, 계란도? 그러면 계란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온도가 올려야 돼요, 온도가. 예. 자, 보세요. 자, 실내 온도가 25도다.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습니다. 냉장고에는 나타. 냉장고는 4도 내지 5도다. 그러면 잘 안 썩어요. 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꺼내놨다. 25도다. 썩어요, 이제. 28도 되면 25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요. 30도 더 빨리 썩어요. 35도? 정말 빨리 썩어요. 36도, 37도? 후닥닥 썩어.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 38도인데, 여러분. 온도가 더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는데, 36도, 37도 될 때 후닥닥 썩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계란이, 죽었던 계란이 뭐예요? 죽었던 사람도 이제 삽니다. 그렇죠? 죽었던 개구리도 사는데, 뭐가 오면?
생명의 운명. 자, 그래서 38도가 되면요,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요, 이게. 왜? 계란 속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생기가 들어오면 왜 안 썩냐 하면, 부패 박테리아를 리아가 활동할 수 없도록 계란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 뭐가 생산되고 있는 거야? 예, 네,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는 거. 왜?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주는 겁니다. 자, 계란의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란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감자가 돼버렸어요. 자, 노른자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씨눈이라고 그럽니다. 저 씨눈이 바로 세포 하나예요. 저 안에 유전자가 탁 들어있어요. 무슨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계획서. 병아리 만드는 프로그램. 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면역세포. 병아리들도 T세포 있어요. 그 T세포에서 이 박테리아 성장, 바이러스 같은 거 성장하지 못하도록 면역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 거기에 뭐가 오니까? 생기가 오니까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도 억제시키고 썩지가 않게 돼. 자, 열흘 지나도 안 썩어요. 15일 지나도 안 썩어. 18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이 아니요. 네. 이게 이 씨눈, 그런데 이 씨눈이 정상적인 유전자가 없는 씨눈을 가진 계란을 씁니다. 그런 계란은 뭐라 그래요? 무정란이라 그래요.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는 없어. 그러면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 계란에는, 계란을 어떻게 되게? 계란을 부화시키면 며칠 만에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38도가 돼도 썩어요. 그 계란은 뭐가 오지 않는 계란이에요? 생명이 안 오는 계란이에요. 자, 이제 이 계란 가지고 설명하면 생명이 확실히 있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우리 사람은 계란을 깨서 저 씨눈을 어떻게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무정,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무정란은 썩는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오지 않았다. 생명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안 줬다. 그래서 무정론은 썩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안 봐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초인간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나쁜 놈은 벌 주고 말이야. 착한 행동 안 하면 뭐요? 복 안 주고, 복 안 주고, 착하면 복 주고, 그래서 뭐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거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네. 그것은 조건적, 철저히 조건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적 신앙, 즉, 무조건적이 아닌 뭐예요? 조건적 신앙. 조건적 신앙은 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우리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똑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스트레스만 주죠.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무슨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명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뉴 스타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지전능성, 그렇죠? 초인간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계란은, 계란에게 생명이 이렇게 오게 하는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은 뭐예요? 온도밖에 없습니다. 뭐, 물, 공기, 예, 뭐, 영양소,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 계란 한 개 뭐예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 예. 네. 요것도, 요거 뭐예요? 공기주머니에요. 저건 언제 필요하겠죠, 공기? 예, 네, 안에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이 껍질을, 빵꾸를 딱낼 때까지 숨쉴때 필요한 양의 공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 공기 양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는 수분도 있고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38도라는 온도만 딱 공급해주면 생기가 와서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 한 대로, 어떻게, 병아리를 탁 만들어주는. 끝내주죠? 박수 한번 쳐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내가 그 뭐 병 날라고 막 애를 쓰고, 이럴수록 더 뭐예요? 안 낫게 돼 있다. 아,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렇죠? 받으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 만들어주고 혈관 만들어주고 콩팥 만들어주고 뇌 만들고 폐 만들고 해서 21일째가 딱 되면 뭐예요? 삐약 하고 나온다고. 계란 한 개를 병아리로 만들어. 모든 유전자를 다 조절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쯤이야, 세발에, 뭐요? 피다, 이 말이야. 핀데, 왜 그게 잘 안 되게? 내가 자꾸 그거를, 뭐요? 자. 그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생기를 내 자신이, 내 유전자들이 생기를 못 받도록 나의, 뭐요? 안 믿어지고,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며. 그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도 뭐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또 그래도 약을 써야지, 뭐. 자꾸 이런 생기 말고 엉뚱한 거를 자꾸. 그래서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은 뭐만 있으면 돼?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 온도는 기본적 기본 여건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 우리가 여기 와서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거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생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려면 생기의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받아야 돼. 그 충분히 받으려면 뭐가 구비되고 있어야 된다? 예, 네, 기본 여건.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생기가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왜 38도입니까?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닭들의 암탉이나 숙탉이나 이 다 큰 닭들의 체온 자체가 뭐예요? 38도예요. 예. 그 닭들 이 새들은 따뜻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닭이 날개 아래서 탁 품으면 그게 몇 도예요? 엄마 체온이니까. 예. 네. 왜 안 품? 자, 그러면, 한 열흘쯤 품다가, 엄마가, 어떻게, 매한테 잡혀 먹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기가 안 와요. 생기가 안 오면 어떻게 해? 죽어버리고 죽으면 썩기 시작.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왜 그러냐면 병아리들은 계란 속에서는 자기 38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안에 뭐가 있어? 깃털이 있잖아. 근데 계란 속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병아리는 뭐예요? 빨가벗고 있어. 나중이 돼야 뭐예요? 깃털이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돼.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도 이렇게
생기와 유전자 사이에서 이런 과학적인 기본 여건을 어떻게 다 갖춰주면 우리 유전자가 회복돼서 내가 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거는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탁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거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할 때마다 진짜로 내가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입만 하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란 같은 거, 알은 다 이 알 속에 온도 이외에는 모든 기본 여건은 다 갖춰져 있어서 온도만 제공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식물부터 한번 봅시다. 식물. 자, 콩이 하나 있다, 콩. 콩도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습니다. 저 씨눈을 탁 떼서 보면 저기 유전자가 탁 있어요. 자, 이 콩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뭐가 올 때까지는? 생기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네. 언제까지 썩어요? 모든 기본 여건이 다 갖춰져서 생기가 오고부터 안 썩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콩도 생기가 오면, 여기 이제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착 켜져서, 이, 그러면 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떡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가 켜지고, 이 줄기에서 가지.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그래서 이 가지에서 뭘 만들어? 잎사귀 5번, 그 다음에 꽃이 펴요. 6번, 그 다음에 꽃 피고 나면 어떻게 돼? 열매가 맺어. 예. 요렇게, 그 열매 맺는 게 7번. 그래서 1번 유전자, 2번, 3번 유전자,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켜져야 돼. 순서대로 켜지기 위해서는 생기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하나 땅에 심으면 심고 물 주고 하면 그다음에 이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생기가 없으면 썩어버려. 이렇게 절대로 콩이 안 자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유전자가 다 켜져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기서 뭐가 와야 돼? 이 유전자에 생기가 와야 돼. 자, 하나님이 생기를 다 공급해서 이렇게 키우시고, 치유하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뿌리가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어떻게, 뿌리 유전자 켜주고, 떡잎 유전자 켜주고, 이래서 탁탁 콩나무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번부터 1, 2, 3, 4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첫째 콩을 심어야 돼. 그렇죠? 심어야 돼. 왜 심어야 돼? 콩알
조그만 콩알 안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이거 줄기 올리고 가지 치고 잎사귀 만들고 이렇게 콩을 막 수백 개를 만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끌어모아야 돼.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영양. 영양을 이제 영어로는 nutrition. 그래서 N.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 water. W. 자, 영양하고 물하고. 그 다음 물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화분에다가 콩을 몇 개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안 보여주고 캄캄한 벽장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왜 썩어요? 할 때 햇빛 없으니까 썩어요.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야. 생기가 안 와요. 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기본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생기 중심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요? 햇빛 없으니까 썩는다. 그래 뿌리면 햇빛이 없는데 왜 썩지? 왜 죽지? 죽으니까 썩고, 그렇죠? 왜 죽어? 생기가 안 오니까. 그 생기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햇빛 없으면 죽는다. 죽으니까 썩는다. 이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햇빛. sun. s.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t.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자.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햇볕도 적당히. 자, 영양소도 적당히. 예. 아시겠죠? 적당히 해야 돼. 예.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준다. 비료를 뭐예요? 영양가 높은 비료를 좋은 비료라고 왕창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생기가 안 와. 왜? 절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적당히 조절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뭔가 너무 과해.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 건강식 맛있다. 와, 이 맛있다. 이거 좋은 거지. 막 너무 과식을 하면 오히려 생기 받는데 손해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해요.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생기가 안 와요. 공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콩은 뭐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네. 뉴스타트 안 하고 뭐요? 뉴스타 다섯 가지만 하면 충분해. 운동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데 뭐 운동을 어떻게 해? 뭐 노력 바위를 갔다 올 수 있어요. 뭐 피고를 갔다 올 수 있어. 야, 그럼 오늘 거기 경치 좋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경치 좋은 데 가면, 여러분, 이야, 정말 좋네. 와, 이렇게 감탄을 일부러라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뉴스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심지 않았다. 그냥 물만 줬다. 그러면 뭐예요?
흙 속에 있는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물만 주고 햇빛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무가 안 되죠. 절대 꽃 안 펴요. 가지 안 칩니다. 잎사귀 안 나와요. 유전자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생명이 그 유전자가 안 켜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요? 콩나물. 네. 그래서 너는 기본 여건이 조금 부족하니까 모든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를 다 사용해서 콩나무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구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콩나물까지만 내가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안 졌는지 하나님 다 알아. 자,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자, 콩의 경우에도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 절제 공기. 이것들이 다 생기를 공급받기 위한 뭐예요? 기본 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동물. 이건 이제 식물이고, 콩 같은 식물이고, 동물은, 자,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동물. 동물이라는 동자가 뭐예요? 운동 동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은 필요하죠. 필수죠.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피곤할 수 있어. 그렇죠? 그때는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휴식, rest.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만 하면 됩니다. 뭐나 안 해도 돼. t는 안 해도 돼. t는 뭐예요? 믿음, 신뢰. 예. 우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해. 만약 동물들을 운동을 안 시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가지고, 동물원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려. 그럼 운동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암컷이나 수컷이나 새끼 낳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관 사자 새끼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관에서 아빠 정자하고 엄마 난자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그 수정란을 암컷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줘. 그래서 인공 임신을 시켜.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새끼 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능대로 하면 그 새끼 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엄마가,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요, 새끼 사자 나오죠? 젖 안 먹입니다. 젖 먹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본능이란 것도 모성 본능도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져야 모성 본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안 하니까 생기를 못 받아가지고 모성 본능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가지고 저절로 안 줘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떨어뜨립니다. 빨리 죽으라고.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어떻게 동물원 직원들이 가서 꺼내가지고,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뭐예요?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기본 여건.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있을 때 생기가 와서 모성 본능도 생기고 그래서 젖도 먹이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시들어져요. 그래서 운동 꼭 재미있게 운동하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면 안 돼. 예.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또 운동하고 휴식하고 운동하고 이래서 그게 다 잘 어우러져야만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왜 마지막 이 신뢰 또는 믿음, trust, 신뢰. 아까 필요 없어요. 동물들은,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면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그거를 뭐예요? 내가 믿게 되고, 믿어야만 내가 뭐 하게 돼 있어. 내가 이대로 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뭐예요? 선택하게 돼 있어. 동물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요 휴식까지만 하면, 뉴 스타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예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알고 내가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뭐요 받을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하여 나는 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어떻게 나는 충분히 준비할 거야. 그게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게 뉴스타트.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그래서 음식도, 그런데 음식을 그냥, 몸에 해롭다는 걸 다 아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참, 뉴 스타트로 볼 때, 나는 뭐 생기 필요 없고, 그저 맛만 있으면 돼. 하는 이런 쾌락적, 삶의 태도. 쾌락적, 쾌락 중심적 생활 습관. 이것은 생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서 이제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생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생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병이 났는가? 그 생기가 유전자를 어떻게, 꺼진 유전자는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는 복구시키고,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일 수 없었던 내 T세포가 다시 유전자가 켜지면서 생기로,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해서
암이 낫고 당뇨가 낫고 자가면역병도 낫고 골다공증도 어떻게 낫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선택할 때 힘을 확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뉴 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 하는 거야? 맨날 뭐 놀러나 댕기고 뭐 산책이나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의 치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만 제가 여러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 그래도 이 여러분의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가 요거를 또 배운 게 좋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 내가 섬기는 걸 받아볼게. 받아보고 제일 잘 섬기는 사람한테는 뭐요? 복을 줄 거고 잘 안 섬기는 사람은 뭐요? 혼날 거야. 그게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생명을 모르는, 그렇죠? 근데 무조건적 사랑은 뭐를 받으려는 사랑이에요? 섬겨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섬기면 복 주고 천국 보내줄 거고, 예? 시시하게 섬긴 놈은 혼쭐을 낼 거고, 천국도 못 갈 줄 알아라. 그게 종교다. 이 말이야. 뉴 스타트의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 자, 조건적 하나님은 뭐를 받기를 원해요?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잘 섬기냐 안 섬기냐 보겠다는 거지. 자, 성경의 하나님, 뉴스타트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니 그 무슨 뜻일까요? 종교적 하나님은 섬기라고 요구해요. 생명의 하나님은 정반대라면 뭘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뉴스타트 하나님도 섬겨, 이 자식들아. 그럴까요? 정반대면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해요. 왜? 꿈도 못 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긴다. 박수, 여러분. 제가 자꾸 무조건적 사랑해 한번, 그거는 단어에 불과하지. 그 내용은 여러분 자세히 모르잖아. 근데, 조건적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안 섬기면 혼내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섬겨도 나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섬길 거야.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그러면 왜 안 믿어? 그렇죠? 특히 내 유전자를,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나는 그 푹 쉬면서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유전자를 복구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싫어할 이유가 있어 없어? 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칭하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인자라고 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너희 인간들을 섬기려 하고 그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와, 여러분. 와. 내가 너희들 다 유전자가 고장나서 변질이 돼서 병이 나 있으면 내가 그 유전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다 복구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한다면,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믿음만 준다면. 와, 여러분. 눈물 날 지경 있죠. 예. 네. 그래서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봐도 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는 교회 가서 무슨 하나님의 종 이래 사는 것 별로 듣기 안 좋습니다. 왜? 종은 뭐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종이지. 근데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자꾸 뭐, 예수님이 와서 자꾸 뭐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야. 치료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할 때 유전자가 복구가 팍팍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이 땅에 와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비어?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상구라는 인간이 개미의 뿅 같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개미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래서 개미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개미를 도우려면 개미가 어떻게 돼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내가 진짜로 개미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영화 보면 십계라는 영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때 찰톤 헤스턴 모세 올라가서 십계명을 봤는데 그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게 바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모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한 것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쓰는 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 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생기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